내용, 뭐 재능이 더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1만 시간을 굉장히 집중력을 가지고 몰입했을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1만 시간 잘 쓰면은 나 공부 굉장히 잘하게 됐어, 뭐 영어 잘하게 됐어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이제 뭐 연주를 잘할 수 있어, 이제 혹은 난 몸짱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도 뭔가를 하고 싶긴 하지만은 굉장히 무기력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냥 누워서도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제 반면에 제인 맥보니얼이라든지 이쪽 분야 유명한 학자분이 계신데 21살 때까지 평균적으로 미국 젊은이들 1만 시간 이상의 게임을 집중해서 하게 된대요. 20살 때까지.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다 게임 플레이어로서 되게 익스퍼트가 되는 거죠. 되게 놀라운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개발자들은 뭐 여러 메일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는 예전에 이제 게임 개발을 오래 했었는데 뭐 제가 뭐 밸런스 업데이트를 좀 그분 마음에 안 들게 했더니 저한테 메일을 딱 보내서 너 길거리에서 만남 걸로 찔러버리겠다 그런 메일을 보냈는데 추적해보니까 막 초등학생이었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메시지들도 이제 간혹 옵니다. 뭐 어머니가 34시간 동안 이제 뭔가 플레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클레임이 오긴 하는데 요 클레임을 받게 된 제품의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열심히 시작하긴 하는데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끝내본 적 없는 영어 학습 이제 그만 캐치킷 잉글리시에서 어떻게 영어를 배울까요? 첫째, 친구들과 함께 영어를 배워요. 자신의 스터디 미팅에 친구를 초대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내는 영어 문제를 풀고 친구들에게 문제를 보낼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서로를 도우며 영어를 배울 수 있어요. 둘째, 문장 덩어리인 첫 단위로 영어를 배워요. 핫초코 한 잔? 어떻게 표현할까요? 한 단어씩 익히지 말고 의미 덩어리로. 긴 문장도 어휘 덩어리로 쉽게 익히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셋째, 예리처럼 영어를 배워요. 영어 카드를 모으면 랭킹도 상승. 퀘스트를 완료하고 레벨이 오르면 어느새 영어 실력도 쑥쑥. 혼자 사는 공부하기 힘든 영어를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배우다 보면 포기하지 않고 영어를 정복할 수 있어요. 저절로 마련되는 영어 덩어리 문장 카드 Catch English. 저희 프로모션 장면이고요. 혹시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게 교육 같은 느낌이세요? 아니면 게임 같은 느낌이세요? 저기 안경 쓰신 선생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둘이 두 분,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 게임 같은 느낌이셨어요? 아니면 교육 같은 느낌이셨어요? 게임 같은 느낌이셨어요. 그 오른쪽에 앉아 계신 게임 같은 느낌이셨어요. 혹시 좀 교육 같은 안 그래도 나는 좀 교육이라고 생각했다라는 분 계시나요? 다들 게임을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보신 거의 핵심은 이제 학습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내부 스크립트인데 이제 문장이 있고 이제 문장에 이제 정답을 맞춰서 영작 훈련을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설도 다 있고 이게 이제 대부분의 저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영작을 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국내에서 영어 학습 기관으로 가장 뛰어난 업체의 학습장님하고 이제 저희가 같이 개발을 하게 됐고 이제 청크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덩어리 학습법을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작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고요. 또 소셜적인 부분은 이제 근간이 되는 거는 협동 학습을 적용해서 이 안에서 사용자들 간에
서로 협력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근간으로 일단 개발이 됐고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왜 개발하게 됐는지 그런 개발 배경을 살짝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어쨌든 모바일로 시장이 많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뭐 다 넘어오지 않았지만은 전세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성장으로 인해서 뭐 게임 쪽은 이제 굉장히 이미 다 넘어왔죠. 게임은 모바일로 많이 넘어왔는데 이제 커머스 쪽도 넘어왔고 교육 쪽도 언젠가 이제 많이 모바일로 넘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나 어린 친구들 보면은 아예 PC를 켜보지 않은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PC 플랫폼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뭐 스마트 디바이스는 사실 부팅도 굉장히 쉽고 앱을 실행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 사용성, 유저빌리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시장은 가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주목한 거는 외국어 학습 수요가 이제 굉장히 높다. 그냥 들고 다니면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봤고요. 뭐 계속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혹시 앱스토어에서 교육용 앱 다운로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있거든요. 근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세일한다 그러니까 뭐 좋은 것 같아. 그럼 뭐 세일한다 그러니까 일단 다운로드 받아놓고 심지어는 한 번도 실행 안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바일,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나 이런 뭐 학원 수업처럼 튜터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자기가 혼자 자발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의 이 중도 탈락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다가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닝 환경에서 이런 중도 탈락률이 높다는 문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화두되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많은 이러닝 사이트나 뭐 사이버 대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해결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모바일은 굉장히 끔찍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리자면은 상위 매출 상위 52위의 게임이 이제 모바일에서 가장 잘 되는 컨텐츠인데요. 1주차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게임조차도 일주일 후에 재방문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4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0위 밖의 게임들은 31명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 50% 60% 이상이 일주일째 접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교육은 더 끔찍하죠. 이게 지금 뭐 23%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10%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이 많이 이제 버려지고 있는데 모바일로 오면서 경쟁자들도 많아지고 뭐 보통 뭐 이렇게 지하철 보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뭐 교육보다는 다른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재방문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어쨌든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제 석사 논문을 쓰면서 이제 같이 연구를 하면 같이 개발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시장에 런칭하고 나서 작동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그 몇 안 되는 이제 초기의 팩트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사용자한테 이제 전화가 오고 유저한테 항의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보는데 이제 이분이 그 어머니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34시간 동안 그 같이 시작한 엄마가 계속 이 앱을 붙잡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로그 데이터를 해서 보니까 진짜 어머니가 34시간 동안 문제를 계속 풀고 계시고 잠도 안 자고 계속 플레이하고 계시고 보니까 랭킹 1위를 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소셜의 명예욕을 자극할 수 있는 아이템 같은 걸 좀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께서 그걸 받고 싶으시다고 그거를 이제 한 주 동안 계속 유지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이지만은 지금 상위 50%의 게임과 비슷한 수준의 1주차 리텐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약 2년 동안의 저희가 데이터고요. 저희가 뭐 특별히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도 각종 앱스토어 피처들을 받고 국내에서 회원수가 지금 45만 명 정도, 그 다음에 1일 평균 학습 시간이 약 30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50%는 한 주에 떠나기 때문에 그들이 플레이하는 시간은 뭐 1분, 2분 미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평균이 30분이라는 거는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몰입해서 하고 있죠. 몰입해서 하고 있고 지금 2016년에만 저희가 이 친구들이 영작을 하고 리스닝을 해서 문제를 푼 게 약 1900만 번이 요번 며칠 전까지 1500만 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약 주당 약 50만 번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있고요. 계속 영작 훈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작년에 이제 구글에서 외국어 교육용 학습 어플리케이션으로 유일하게 구글 베스트 앱으로 선정이 됐고 저희가 2년간 리뷰 스코어가 약 4.6점 이상이 될 정도로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봤을 때 이분은 약 8개월 동안에 저희가 이제 그 8개의 컨텐츠를 이분이 다 마스터 하셨거든요. 근데 8개의 컨텐츠가 하나의 컨텐츠가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이 32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324개의 문장을 리스닝하고 레벨을 점점 올라가면서 풀려면은 한 개의 빌딩을 약 틀리지 않고 계속 맞춰도 약 2000번 이상의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처음에는 이제 계속 틀려요. 계속 저기 보면은 이게 이제 정답 한 번도 안 틀리고 맞추는 횟수거든요. 처음에는 뭐 계속 틀리다가 조금씩 틀리지 않고 계속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8개월째 봤을 때 1400번의 문제를 푸는 동안 이제 한 번도 안 틀리고 이제 문제 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단어의 노출과 단어의 정확도를 봤을 때 이분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중간 미들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뭐 이러니 코리아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뭐 각종 앱스토어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올 초에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B2C 모델이고 학원이나 학교에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계속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닉네임을 바꿀 수 있게 해달라, 뭘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계속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학원,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계셔서 이거를 학원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궁금했죠. 이건 B2C 모델이고 아직까지 학원이나 이런 쪽으로 아직 시스템 같은 게 최적화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쓰고 계시냐 이제 물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 소셜이 되게 기반이기 때문에 그 소셜에서 이제 학습 모임 같은 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를 초대해서 하나의 그룹을 만든다네요. 이런 식으로 스터디 빌딩 안에서 이 그룹의 친구들의 반응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생성이 됐을 때 한 명씩 문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스닝 훈련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친구들 간의 랭킹 비교가 되죠. 그래서 얘가 나보다 더 잘했어. 이런 식으로 자극을 받아서 계속 학습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노트에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경 썼던 게 협동학습이 발현되기 위해서 서로 질문을 하고 서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런 게시판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이런 게시판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학원이나 학교에 없어도 서로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잘 모르는 부분을 올리고 거기서 답변을 받고 그리고 그런 답변을 통해서 포인트가 올라가서 랭킹이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에서도 계속적인 학습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학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얼마나 학습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스템 중에 이제 배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문장을
잘 외웠으면은 빨리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빨리 맞추면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손가락이 안 보이고 있는데 이 별이 딱 보이는 이 순간 이제 그걸 눌러서 문장을 만드는 거로 보시면 돼요. 약간의 뭐 힌트 아이템이나 이런 걸 쓸 수 있지만은 문장을 제대로 암기하지 못했다. 문장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면은 점수를 맞출 수가 없어서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분이 말씀을 하면 이제 화면에다가 비프로젝트를 연결해서 학원생 두 명을 뽑아서 나와서 한 명씩 하고 이렇게 서로 대결하게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 잘한 친구는 시상식을 해서 학원에 그 서브 교재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혹시 뭐 저희가 뭐 학원에 돈 받을까 뭐 이렇게 약간 우려가 되셨는지 뭐 저희들이 이걸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뭐 저희는 이제 뭐 그분이 원하는 걸 들어드렸고 한 가지 이제 뿌듯했던 거는 뭐 학원에서도 되게 반응이 너무 좋더라. 부모님이 그 연락을 주셔서 게임을 굉장히 애들이 몰입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게임식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하게 되더라.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학원에서도 작동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파악하게 된 되게 좋은 계기였고요. 어쨌든 이제 게임 같은 느낌으로 기존 교육과는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이제 기본 원리나 동작 원리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걸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이 아닌 상황에 이제 게임적인 요소를 넣어서 이제 사용자의 이제 동기를 향상시키는 뭐 그런 전략을 얘기하는데요. 뭐 비슷한 것들 좀 알기 쉽게 비슷한 것들을 말씀드리자. 이제 마법 천장은 되게 유명하죠. 이미 그 초등학생 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만화 시장에서 학습 만화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비중이 크게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마법 천장인데 이제 만화의 스토리 안에서 한자를 써야 되는 상황을 절묘하게 잘 개입을 시켜서 그래서 뭐 불이 타고 있다면 소용이 물, 수 이렇게 하면 이제 물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돼서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저는 안 가봤는데요. 덕평 휴게소 가면 있다고. 소변 보고 부모님 효도여행까지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대는데 수학을 체크하는 거죠. 왜 이겼어요? 왜 이기는 누나한테 올렸어요. 어때요? 졌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이기셨어요? 네, 졌어요.
현실의 상황에서 이제 게임적 요소를 넣어서 이제 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포장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나이키 플러스에도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들이 많이 접목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치나 아니면 이제 랭킹, 스코어, 내가 얼마나 뭐 운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운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극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육용 앱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듀오링고라고 미국에서 루이스 포난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만든 앱인데 이게 지금 글로벌로 1억 2천만 다운로드 됐어요.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 1억 2천만 다운로드가 됐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에듀테크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레벨업이나 캐릭터, 아바타, 아이템, 뭐 경동호 같은 성장 피드백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게이미피케이션을 대놓고 접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잘 된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질문 드죠. 그러면 왜 이런 요소들을 좋아할까? 왜 게임 쪽 요소들을 왜 좋아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론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행동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즐거운 행동으로 연결을 시켰을 때 사람의 행동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기부여 심리학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인간의 동기를 이제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어쨌든 외적 동기는 너 돈 줄 테, 돈 줄게 이거 해봐. 뭐 이런 거는 사람을 오랫동안 몰입을 시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걸 직접 하는 행위 자체를 되게 좋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자율성과 유능성과 관계성을 자극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게임이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게임 다른 것보다 게임에 중독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은 언제나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율성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하고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느낌을 주고요. 두 번째로 게임은 굉장히 정교한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못해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유능감을 계속 자극해주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게임들 다 혼자 하지 않죠. 여러 사람들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이 자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게임적인 요소를 접목했을 때 다른 부분에서의 다른 산업에서의 끌어내지 못했던 그런 몰입도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패스백 게임하는 게임으로 경험했던 이제 즐거운 산업을 이제 연결시켜 준다는 점에 있고 이런 학습이 이제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한데 이런 식으로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데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연구를 했을 때 학습을 되게 잘했던 친구들, 뒷부분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은 그 학습이나 뭘 봐도 다 이제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상단의 동기부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일부 층은 정말 뭐 지하철에서 인강을 봐도 괜찮고 정말 책만 갖다 줘도 너무 재밌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피라미드 하단에 있는 대다수의 많은 친구들은 동기 하고 싶지만은 그걸 끌어나갈 수 있는 인내력과 의지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제가 했던 실험에서 역시나 상위권 집단보다는 이런 동기 학습 동기가 낮았던 하위권 집단에서 작동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학습 동기가 올라가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상황에서 일단 이렇게 됐으니 이걸 매스 프로덕션화를 시켜서 시장에 내보면 잘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역시 그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게임 학습 뭐 이런 것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2000년 초반서부터 이제 그런 게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기능성 게임, 뭐 시리어스 게임 이런 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두 산업이 만났다 보니까 그냥 좋은 곳을 섞자라는 걸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하지만 뭐 좋은 거 둘 다 섞으면은 물론 이제 좋은 시너지를 내면 되게 좋겠지만은 그
게 되게 되게 힘들죠. 그래서 지금 뭐 한 가지 이제 콜라랑 에스키를 섞으면은 저는 뭐 아직까지 안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안 해봤는데 여기 댓글에 보면은 빨리 형한테 사과해 얼른 이런 뭐 댓글이 있는 거 저는 되게 끔찍한 맛이 난다거든요. 그래서 에스키 따로 먹고 맛있고 콜라 따로 먹고 맛있지만은 이게 이제 되게 궁합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미와 기능을 섞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20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마법 천장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텀사의 뭐처럼 좀 페인트 칠하는 거를 되게 그럴듯하게 잘 포장해 준다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1세대 기능성 게임들은 좀 한 가지 이제 제가 부족했다고 보는 게 맥락적인 연결을 어거지로 좀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재미도 없고 학습도 안 되는 결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은 슈팅 게임을 보면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효과도 좋고 번쩍번쩍하지만은 이거를 이제 학습이랑 결합시키다 보니까 미사일을 막 쏘죠. 그런데 이제 저 비행기가 터져야 되는데 이제 얘가 윈디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뭐 저 비행기를 격추시킬 때마다 뭐 애플 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한자 게임이 있었는데 RPG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몬스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칼로 막 치면은 뭐 한자 게임이었는데 갑자기 물수 이러다가 죽을 때 물수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이제 인간을 기계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노출을 많이 되고 반복이 많이 됐을 때 잘 외워진다. 근데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맥락적으로 되게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맥락과 학습이라는 맥락을 연결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2007년부터 이걸 해오고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뭔가 게임화라는 거는 게임으로 접근을 뭐 접근 방법은 게임으로 접근해봐야 되겠지만 그 본질이 뭐냐? 본질은 해당 도메인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이면 학습, 헬스면 헬스. 이거를 먼저 확실히 잡고 난 다음에 그 외과제적인 걸 잘 포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2010년 초반에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그 부분을 이제 명확히 정의를 했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는 이 게임적 에코시스템이라는데요. 게임은 한두 가지 팩트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성취, 아바타, 배지, 그다음에 보스전, 그다음에 수집, 경쟁, 뭐 선물, 그다음에 뭐 랭킹, 퀘스트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인간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생태계 안에서 돌면서 사람의 감정을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이제 누군가는 나는 뭐 레벨업을 넣었어요. 나는 배지 이걸 하면 배지를 넣을 수 있게 됐어요. 라는 걸로 이제 뭐 게임화 시켰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가트너가 2014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게임화를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잘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너무 이게 적은 퀄리티였다라고 해서 심지어 이제 구글도 이런 걸 했어요. 뭐 뉴스를 보면은 뭐 랭킹에 올라가는 걸 넣는데 그 서비스는 이제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위 자체가 되게 매력적으로 재미있고 그걸 하면서 정교한 레벨 디자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챌린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보상으로 뭔가를 얻게 되고 보상으로 얻게 된 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시스템들 안에서 굉장히 칭송받을 수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전반적으로 구축됐을 때 이게 작동을 하는 거지 어느 한두 가지 요소만 접목한다고 되는 게 네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난 단 하루라도 일하지 않았다. 재밌게 놀았다. 이런 멋진 말을 하신 분이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이분은 뭐 하시는 그 위인전을 보고 봤던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저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하루하루 재밌고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았으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게끔 이제 도와줘야 되는 게 그런 솔루션도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타겟은 이 밑부분입니다. 위에 있는 애들은 어쨌든 잘하니까 밑에 있는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보조바퀴를 타는 것처럼 내가 뭐라도 성취를 얻는 경험을 통해서 아 이건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아예 그런 가능성조차도 이 밑부분 친구들한테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동학습 만화가 어떻게 보면 그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좋은 시장의 반응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원래는 게임 개발자였어요. 게임 개발자였고 2000년부터 계속 게임을 개발했고요. 그냥 되게 운이 좋게도 제가 만들었던 게임들, 제가 개발에 참여했던 게임들이 다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서도 수출을 성공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엠모사의 뭐 리니지라는 게임인데 혹시 아시나요? 거기에서 제가 뭐 정말 그 핵심 부서가 있거든요. 그 아데나와 관련된 아데나 혹시 아세요? 리니지 해보신 분 계세요? 리니지 해보신 것 같은데 해보셨나요? 그래서 리니지 팀에서 그 어떻게 하면 사용자를 더 중독시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를 하는 부서에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좀 놀랐던 게 뭐 제가 약간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엔시소프트의 2018년도에 이제 리니지 팀에 있었는데 낮에 낮 2시에 동시에 접속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제가 리니지 2에 있었는데 12만 명이 낮에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을 2시에 여러분들 다 직장인이시니까 2시에 게임 못 하시잖아요. 그럼 일반 직장인들 빼고 12만 명의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고 엔시소프트에 있는 모든 게임들을 동시접속사를 합하니까 약 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직 게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컨텐츠가 정말로 막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뭐 계정을 만드는 속도가 몇 배 이상 빨라질 정도로 잘 됐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는 느꼈던 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몇 날 며칠이고 몇 년이고 하루에 대여섯 시간을 하게 만드는 그 힘이 뭘까? 그 힘이 뭘까라는 것에 있어서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저한테 던지게 됐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그 게임적인 요소들 안에 뭔가 속성이 있지 않을까? 그 속성들이 사용자를 이렇게 드리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 과거의 경험 중에 그런 속성 값으로 인해서 제가 뭔가 되게 몰입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는 이제 되게 어렸을 때 가정교육을 좀 잘못 받아서 그 혹시 뭐 아타리라는 비디오 게임이 들어보셨나요? 아타리라고 약간 되게 옛날 비디오 게임이 있는데 저 고모분들이 다 미국에 사셔가지고 제가 6살 때 그 아타리 비디오 게임기를 저희 집에 보내주셨어요. 그 굉장히 실수하신 거죠. 굉장히 실수하셔가지고 제가 그때서부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뭐 게임기 갖고 있는 애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 게임기가 있다 보니까 뭐 계속 밥만 먹고 게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학교 가서 딱 책 보니까 이제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게 피드백도 없고 너무 재미없고 그래서 이제 게임으로 한 6년을 다 살았어요. 진짜 몰래 게임하고 러시 가서 게임하고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루에 8시간 영어공부를 했거든요. 제 스스로 그렇게 게임만 하던 애가.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게 어떤 과외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캐치 잉글리시 시스템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영어 문장이 있고요. 과외 선생님이 교과서를 보면서 좋은 영어 문장을 이렇게 선별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카드 형태로 그 문장을 적게 만들어서 앞장에는 한글이 있고 뒷장에는 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년입니다. 앞장에 있고 뒷장에 I'm a boy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 과외를 했는데 한 5명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을 외우게 시켜요. 그래서 제가 턴을 딱 받으면은 3초 이내 I'm a boy라고 얘기 못하면 옆에 있는 애가 I'm a boy 그러고 딱 뺏어와요. 그리고 한 장당 200점. 그리고 한 장 맞추면 200점. 그리고 집에 가서 연습장을 한 장 써오면 10점. 그 다음에 뭐 리스닝 해오면 30점. 엄마한테 사인 받아오면 50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로 그걸 다 계량을 한 거죠. 그리고 와서 카드를 돌리면서 배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학교 와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경험했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3개 학년의 영어 교과서를 다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문법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뭐 문법 문제 나오고 문장을 다 외우다 보니까 이거는 틀린 문장이자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영어 시험은 다 100점을 맞았거든요. 그 실력으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그때 과외팀이 한 5개밖에 없는데 강동구에 학원생 3,000명 규모의 영어 학원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게 작동을 했고 그때 저와 제 친구들의 느낌은 야 이거 게임하는 거 같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저게 그게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이었구나. 오프라인에서 게이미피케이션.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1등 하면은 트로피를 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사인해 오면은 그 그룹 과외를 하는데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되게 영어 잘하는 애야. 근데 또 학교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가서 나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떠들기 전에 내가 영어 잘하는지 모르는데 이게 2주에 한 번씩 계속 트로피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거의 4개월 동안 계속 1등을 해서 선생님이 너 1등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뭐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제가 학습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막 진짜 모르면은 제가 성문 기본 영어 책을 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그렇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를 보면 역시 그 게이미피케이션의 드리븐 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캐치 잉글리시를 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그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07년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이렇게 극단에 있던 게임 개발을 하다가 이제 그거를 돌려서 학습과 게임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지금 맨소프트, 넥슨 등을 통해서 이제 그쪽으로만 계속 몰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중간에는 정말 약간 교육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교육이 의미 있는 건 게임은 이제 just fun인데 교육이란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교육공학과에 편입을 했거든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래서 교육공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러닝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이런 걸 다 들으면서 제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교육이란 거는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 상태로 바꿔주는 거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실제적인 행동 변화를 긍정적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거다. 그렇게 이제 그 강의 내용을 들었는데 이게 그냥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게임 개발하면서 제가 만든 컨텐츠가 사람들한테 즐겁게 플레이되길 원했지만 그거보다도 뭔가 이 사람들한테 남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저한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이런 걸 하고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뭐 학습 만화, 기획, 스토리 뭐 이런 것도 쓰게 되고 계속 이런 걸 하다가 지금 뭐 7, 8년 동안 계속 이쪽에 집중하고 있고 대학원 가서도 제가 결국은 요 제품을 가지고 논문을 써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넥슨의 지주회사부터 인큐베이팅을 받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모회사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일주일에 50만 번의 문제 풀이가 되고 있고 지금 올해만 지금 1900만 번지 2000만 번의 문제 풀이를 넘어설 건데 이제 글로벌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매니지먼트 할 수 있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모든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 엔진을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정부에서 가장 뛰어난 테크 스타트업들만 투자를 하는 팁스 프로그램에 지난 6월에 선정돼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규라든지 넥슨, 네이버 이런 뛰어난 회사의 멤버들로 인해서 굉장히 경험 많은 개발 조직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이핑 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도 이제 사용자 몰입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지금 시장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성인 위주로 갔다면은 이제는 이제 저희가 능률이랑 계약을 했거든요. 능률의 베스트셀러 컨텐츠를
저희 제품에 담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영어 쪽도 분명히 이제 초보자들한테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단기나 능률 쪽이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BS 초목단을 만든 업체랑 얘기해서 좀 그냥 이렇게 단순히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현물을 좀 같이 가는 영어 카드라든지 아니면 워크북이라든지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이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글로벌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를 담을 수 있어서요. 지금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거,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 모국어 대상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거, 혹은 뭐 지금은 영어만 했다면 중국어, 일본어, 뭐 스페인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되게 여러 가지를 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글로벌 진출은 중국에서 국영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VTC라는 업체가 있는데 저희 거를 작년에 계약을 해서 지금 올해 말에 베트남에 토익 테스트가 IO라고 이제 1,500만 명이 쓰고 있는데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가장 큰 어학 업체랑 이제 저희가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글로벌 진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조만간 게임을 플레이해본 경험이 있는 사용자들이 20억 명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TV가 처음 나왔을 때 과연 이런 영상 기반의 표현 방식을 갖고 학습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영화만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많이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게이미피케이션 이렇게 거창하게 뭔가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이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정교한 재미를 근간으로 한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한참 발전된 전 LMS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들한테 되게 잘 맞춰줄 수 있는 친절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랑 써도 저희는 이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쓰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술과 재미의 도구를 사용해서 지금 게임만 하고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매력적이고 재미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냥 그들을 더 이쪽으로 끌어올려면 이쪽도 눈높이를 되게 높여야 된다고 듣는다. 근데 굉장히 좋은 컨텐츠 많아요. 너무 컨텐츠 좋은 거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컨텐츠를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잘 포장해줘서 그런 편의성을 제공하냐라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받을 수 있는 시간 있나요? 2분? 1분? 1, 2분? 네. 그 질문을 주시면 받겠고요. 저희가 밖에 부스에 저희 제품 사용할 수 있는 티켓과 쿠폰을 저기 놔뒀어요. 그리고 영화함이 있으니까 혹시 저희가 없으시더라도 저기서 가져가시면 플레이 해볼 수 있고요. 네, 그 질문 있으면 있습니다. 다들 경품 때문에 혹시 네네 질문 아이들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네. 아이들이 게임에 너무 몰두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도 그 자란데 그랬고 그런데 정말 가장 좋은 교육방법이 이렇게 즐겁게 네.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다 알면서도 우리나라 지금 교육시 본교육에서 정말 우수한 콘텐츠는 게임 개발, 게이머 학습 콘텐츠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학원에서는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지금 일반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쓰기에는 현실에 지금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현실이 어떤지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저희도 어쨌든 이제 뭐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이윤을 발생시켜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분 유료화 제품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아직 이제 B2B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좋으신 분들 많이 있어서 뭐 지금 딱 나와서 저희 B2B 모델은 이겁니다라고 잘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저희가 아직 이쪽으로는 어떻게 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의 그 상황에 맞춰서 어쨌든 그 학생들이 잘 쓸 수 있으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옆반 1반이랑 2반이랑 경쟁으로 그럴 수 있어서 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고요. 혹시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래서 뭐 현실의 상황은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건너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조금 구체적으로 메일을 주시면요. 저희랑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시간이 다 한 것 같아서요. 네. 감사드리고요. 제 메일 주소는 여기 적어드렸던 것처럼 miraclus@catchplay.com이고요. 일로 메일 드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 밖에 나가셔서 이제 저희 글쎄에 보면 이제 쿠폰 같은 게 있으니까 혹시 사용해 보시고 싶으시다고 하면 저희가 그 쿠폰을 되게 광범위하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쓰고 싶으시면요 무료로 쓸 수 있게 지금 오픈을 해놨거든요. 저 쿠폰을 갖고 30일 동안 오픈해놨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도 쓰실 수 있고요. 근데 저 쿠폰 사용하시는 게 30일이어서 혹시 궁금하시면은 사용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쪽 부스에 뭐 캐시플레이 관련된 뭐 전시품이라든지 쿠폰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세미나 끝나고 나가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어지는 발표는 스마트 테스트의 이향용 대표님께서 보고 계시는 제목으로 전자 시험과 관련된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자 시험 만들기라는 솔루션이 들어가는 발표를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테스트 대표 이향용입니다. 세팅하는 동안 제가 여담을 말씀드리면 이 스마트 테스트는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하셨던 분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애들을 잡아 죽이는 애들이 꼼짝도 못하고 이 테스트를 해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을 기리는 공부 때문에 애를 꼼짝달싹도 못하게 시험치고 공부시키는 그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은 가장 큰 특징은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복잡하게 말고 문제만 있으면 올리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애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든 뭐 학원이시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그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애들 가운데 뭐 요즘 이걸 테스트 해본 애들은 그래요. 스마트 테스트 또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쟤는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애들이 그걸 하면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 레이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레이더 기능은 제가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고 사실 저는 중계방송용으로 만들었거든요. 애들 시험이 3번 문제를 1번을 쳤는지 2번 쳤는지 3번 쳤는지 요걸 궁금해서 내가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거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애들이 3번을 처음에 3번 문제를 1번 쳤는데 틀렸다 이거예요. 그거 걸리는데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판별이 가능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애들이 대부분 우리 종이 시험의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얘가 답이 맞다 틀리고만 아는데
이 레이더처럼 쫓아가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얘가 알아도 정확히 아는 건지 얘가 정확히 모르는 건지 너 이거 치는데 10초 걸렸어. 근데 어? 보니까 또 용케 맞았는데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10초의 의미를 또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애들을 학습하는데 그 데이터를 딱 증거처럼 내밀게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여기에 보면 빨간색이 있고 앞에 부분은 회색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애가 2번 문제를 푸는데 377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377초를 걸려서 이 애는 한 번만에 맞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빨간 거는 여기 옆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처음엔 64초 걸렸고 64는 초를 이야기합니다. 64초 걸렸고 두 번째는 163초를 걸렸습니다. 64초를 걸려서 이 애는 틀렸고 그래서 틀린 줄 알고 새로 풀었더니 163초 만에 맞췄다는 겁니다. 자, 이게 내 자식 같으면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얘가 알고 있는 걸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모르는 걸로 받아들일까요? 아무리 봐도 못 믿었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를 제시를 하겠죠. 이 데이터들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이 테스트 솔루션이 지원합니다. 문제는 선생님들이 이와 같은 솔루션, 이와 같은 문제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건데 지금부터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겠고 여러분께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제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되시는 분들은 컴퓨터든 이거 태블릿 PC도 상관이 없고 스마트폰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동참하시면은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까요? 혹시 되시는 분은 스마트 테스트 KR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해놓은 게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만약에 나가실 때 이메일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3.2기가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용량의 파일을 PDF 파일을 드릴 겁니다. 그 파일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이거죠. 4년 동안 모의고사하고 수능 문제를 저희가 이와 같이 문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작으로 이와 같이 인터랙티브한 문제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저희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문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마트 테스트 저희의 솔루션입니다. 요 솔루션을 갖다가 이 문제에 맞게끔, 이 역에 맞게끔 정확하게 제공되질라 그러면은 엄청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 기술들을 지금 여러분과 같이 그냥 보여주는 게 쉽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먼저 이 줄 꺾고 이그잼.kr로 들어오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이 화면에서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치시면은 시험 문제 샘플이 나옵니다. 간단하게끔 제가 시험 문제 샘플을 갖다가 수학 문제 조금 좀 난이도가 좀 상관없이 이와 같이 수학 문제를 갖다가 제가 딱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까봐 저는 여기에다 문제를 갖다 조금 좀 내용을 지우고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그냥 KKKK 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문제의 징후를 남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PDF 파일로 저장을 해 주십시오. PDF 파일은 제가 구분하시기 좋게끔 다운로드에다가 어떤 단어를 쓸까요? 제가 알아서 555로 하겠습니다. PPT가 있나요? 자, P6개짜리의 PDF 파일을 갖다가 저장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 이와 같은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저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줄 아는데 시험 문제 만드는 시간에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교과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이와 같은 시험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손수 만들어라 그러면 아마 선생님 그 어떤 분도 이렇게 쉽게 만드실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시험 문제 포맷은 아도베에서 만듭니다. 아도베에서는 일일이 하나 마킹 하나하나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직접 하기를 요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터랙티브를 하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누군가가 1번을 클릭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태그를 달아줘야죠. 그 작업을 어떤 선생님이 하십니까? 어떻게 안 그래도 바쁘시 할 일이 많으실 건데. 그래서 제가 그와 같은 수고를 들어드리고자 만든 거고, 요렇게 저장된 걸 어디에 올리는가 하면은 요 우측 상단 또는 파일을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해도 됩니다. 아까 제가 PPT로 했던 거예요. 예, 있네요. 요걸 클릭해서 올리면 끝입니다. 선생님들이 이 테스트를 만드는데 더 이상 애쓰시거나 고생하시거나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어떻게 변화가 없네? 가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제 미국에 있는 서버가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 알 수 있느냐? 여기에 딜리트가 나오죠. 작업이 끝났다는 겁니다. 무사히. 그리고 나서 메뉴 화면에 가면 선생님을 위해서 별도로 메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PPT 보이죠? 그죠? 이게 정상적으로 배난됐던 파일이 넘어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지금부터 쇼타임 눌러보겠습니다. 과연 제가 만들었던 그 시험이 정말로 이 테스트로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까 지문을 남긴다 했고 여러가지 택도 안된 글자 남긴 게 그대로 되죠. 그죠? 아까는 아래 한글 파일에서 이와 같이 체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자, 이 안에 뭔가를 잡아넣으라 그럽니다. 이 이메일을 잡아넣어야 제대로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아무개나 쳤습니다. 자, 요걸 클릭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누가? 제가 프로그램이. 자, 답이 3번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버튼을 눌렀던 이유는 뭔가 하면, 아까 제가 도포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한번 클릭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에 막 쏘아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1번을 1번 클릭했는데 몇 분 몇 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4번을 클릭했는데 몇 분 몇 초에 들어왔다. 요거 다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컨버팅을 시켜줘서 끝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자, 정말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아까 이 녀석을 7676 제재로 했습니다. 임의로 했는데 제발 들어와라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왔죠. 그죠? 시간이 보입니다. 10시 53.02초, 10시 52분 57초 시간 갭이 나옵니다. 그걸 아까 보여드렸던 이걸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나타내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될 게, 내가 문제를 만들었던 그 문제가 얼마나 좋은 문제일지, 애들이 길이 후대에 남을 수 있는 좋은 문제를 여러분이 개발하시면 되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이와 같이 이러닝이 날리니까 선생님 보고 이와 같은 문제를 만들어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제 솔루션을 쓰면 됩니다. 왜 제가 이와 같은 게 고민이 되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까 보였던 이 태그 동그라미가 알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뭐 PDF 관리들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 빼고 아도베 회사에서는 이와 같이 다 태그 값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보이시죠? 정답입니다 또는 아닙니다. 태그가 이렇게 체크되는 걸 하려고 그러면 일일이 손작업을 수작업을 다 해야 만들어지는 걸 이제는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불과 아까 기다렸던 그 시간, 미국에 가서 비록 10초 이상 걸렸지만 국내에 서버가 있으면 정말로 2, 3초 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까 제가 수능 문제를 보여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약 한 3천 파일 정도 됩니다. 3천 파일 되는 것들이 이제는 제가 돌려보니까 한 시간 안에 다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정말 좋은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데 시간을 많이 쓰시지, 이와 같이 이런 태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아마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나머지는 주요 핵심적인 거, 그런 거는 제가 다 했습니다. 뭐 이 PPT라는 게 우리 회사에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2001년도에 뭐 한국일보와 같이 전략적 제휴 사업을 해서, 그 다음에 눈물을 머금고 제가 만들었던 조금 전에 이와 같이 보였던 인터랙티브 웹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손수 힘들게 히끗히끗 나는데
밤을 새가면서 이와 같이 웹뷰를 만든 데는 아도 회사가 상당히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코드를 보여준 게 아니라 제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바람에 저는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의 도움을 안 받고 내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든 것이 인터랙티브 웹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대부분의 이와 같은 것들은 웹입니다.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웹에서 돌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어 태그가 보면은 나오죠. 그죠? 웹에서 PDF를 불러서 이제는 태그가 이렇게 클릭을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자리에 이와 같은 컨트롤이 제자리에 박혀 들어가게끔 만드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해야 되고 그것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도베사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못하도록 조금 애로사항을 만들었지만 저는 제 스스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지게 됐고 부가적으로 저는 설명하는 것은 거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죠. 얼마 전이 아니죠. 경향신문 2015년 12월 14일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업무 외에 담당하는 뭐 비율 60%가 교육 한계 외에 60%를 많이 소모를 하신다고 다시 말해서 교육 외에 다른 일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신다 힘드신다 그게 만약에 이러닝을 갖다가 교육부에서 밀어붙여가지고 해라고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이와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뭐 다른 내용은 제가 다 그냥 빠르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끝난 것 같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간 되시면 아마 제일 먼저 아까 보여드렸던 시간 되시면 한번 해보시던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테스트 KR 들어가셔가지고 이제는 서버가 뻑이 나도 뭐 괜찮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는 중에 만약 서버가 뻑 나면 저는 사실 좀 부끄럽겠죠, 그죠? 도메인을 e-exam.kr로 쳐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아래 한글이 다운로드 샘플이 나옵니다. 마음대로 바꾸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어떤 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시험 문제 수학이 된다는 것은 과학도 된다는 거고 과학이 된다는 것은 다 됩니다. 국어 지문이 아무리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페이지가 100페이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비록 시간이 컨버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 문제를 컨버팅을 하신 다음에 컨버팅을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PDF로 전환해 주십시오. 그게 조금 번거롭겠지만 불과 몇 초 못 기다리시겠습니까? PDF로 전환해 하셔가지고 여기에 드래그앤드롭을 넣으시든지 여기에 클릭하면은 업로드할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을 올리시면 끝. 나머지는 즐기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받을 거네요. 테스트를 어디서 하느냐 인터넷에서 하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카톡에 가십시오. 카톡 애들 모임방에 모여 해가지고 카톡에서 주소를 공유를 시키십시오. 그럼 학생들이 그 공유를 클릭하는 그 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학생들 스마트폰에는 문제가 쫙 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은 그걸 딱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테스트 요걸 보고 그 다음에 요걸 보면서 즐기십시오. 정훈이 저 녀석 3번 틀렸네. 뭐 요거 보면 다 나옵니다. 요걸 제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해가지고 전선 맞추고 저걸 그렇고 얼마 전에 어떤 학원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괜찮다. 왜? 그러니까 자기는 전국 단위로 뭔가를 국어를 가르치는 애인데 지방에 있는 애가 이 문제를 같이 돌리니까 이 문제를 풀렸는데 3분이 걸렸어. 그런데 서울 강남에 대치동에 있는 애는 이거 푸는데 1분 30초밖에 안 걸리더라. 그래서 3분 걸린 애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야, 서울에 있는 애는 그 애는 1분 30초 걸려서 니는 맞췄지만은 이거는 니네 시간 더 많이 걸렸어. 혹시 너 정확히 알고 있느냐? 공부하려는 애는 그와 같은 멘트 하나에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있던 많은 사람들 여기에 몇몇이 있는 애들, 이 애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왜? 문제를 계속 만들어 돌리니까. 실전도 없고.
그래서 애들이 요것 때문에 그냥 제 자식조차도 힘들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 내용은 마쳤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행히 없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발표를 해주실 기업인데요. 마지막 발표는 아마 아수학에서 진행을 해주시는데요. 최근에 뭐 준비하신 동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에 협회에서 많이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뭐 에드테크라고도 하고 에듀테크라고도 하면서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치중하고 있는 게 저희가 최근에 공모전을 하면서도 봤는데 주로 영어와 수학입니다. 영어와 수학 쪽에 좀 많이 치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기별로 1, 2, 3, 4, 5번 뭐 지난번에 저희가 산업부 장관상을 드렸던 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내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어떤 거를 골라서 틀렸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쌓이면서 어느 부분이 약한지 이런 부분까지 체크가 가능하더라고요. 수학도 뭐 중학교 수학을 만약에 못 푼다. 중학교 수학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뭐 그 중학교 수학을 풀기 위한 초등학교 수학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부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주는 이러한 좀 교육 앱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앞서서 말씀드린 아수학의 김현옥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수학의 네, 김현옥입니다. 네, 제가 진정한 에듀테인먼트라는 제목을 달았더니 네, 더 중요한 건 이 밑에 있는 PBL과 플립러닝 지원 서비스 개발 방법이라고 말씀하셔서 아, 첫 번째 제목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교육을 이제 지금 현 상태에서 앞으로 미래의 교육은 에듀테인먼트가 돼야 되고 아이들이 성적에 상관없이 뭔가 즐길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공감하고 실감할 수 있는 교육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예,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게 됐고요. 그 베이스는 사실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때 이제 몰래바이트라고 했습니다. 과외 지도를 하면서 거의 한 3만 시간 정도 그 대학 다닐 때 정말 가장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 다니면서 지도했고 또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는 또 굉장히 가난한 아이들이 있어서 걔네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최근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한 만 학원을 하다가 못하고 만 4년 정도 대치동에 있는 그 시범학교에서 제가 이제 대치동 아이들과 그들의 시스템, 그들의 학부모, 그들의 그 학습법 이런 걸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고요. 거기에서 바로 지금 만들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게 된 겁니다. 그 학교 시스템은 학원하고는 달라서 지금 이제 학원 운영과 과외를 좀 했었으니까요. 가보니까